열려라 참깨. 빨래하러 갑니다. 진짜 많다. 우리가 40바씩 한다고 무려. 원래는 손빨래하지만 내일 떠나는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한 번. 그렇지.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되거든. 오, 지 알아서 돼? 오, 대박이다. 좋다. 여기 분리수거 따윈 필요 없지. 너무 좋아. 밤에 다니면 개들이 나오는 이 길. 개들의 눈빛이 아주. 하지만 착한 개지. 참 숙소가 슈세권이야. 숙소가 진짜. 하나, 둘. 아까 저기 뒤에 한 개, 셋. 여기 넷. 이 야밤에 갑자기 비디오를 왜 켰냐? 이거는 저의 논타구리 한달 반간의 기억 저장용 비디오입니다. 날 이렇게 피둥피둥 살찌운 곳이라고. 피동피동. 여기는 내가 숙소 들어온 지 일주일 됐을 때 완공됐잖아. 태어나는 걸 지켜봤네. 애기 같은 곳이야. 내애 같은 곳. 아직 도마뱀 적응이 안 돼? 여기도 있어. 어렸을 때 도마뱀 막 잡고 놀았는데. 진짜? 딱 잡으면 꼬리 끊고 막 도망가고 막. 나는 본적 없고. 왜 모르지? 같은 낮인데. 난 도시에 살았잖아. 뭔 소리고 그래? 와. 이카라파오. 내일부터 못 먹는다. 근데 안녕히 있네. 음식도 맛있었는데. 야시장 도착.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오늘 과일 없어. 아쉽군. 한식만 먹어야겠군.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되게 아련하네. 오늘 마지막으로 온 거야. 아, 진짜 아쉽다. 눈가가 촉촉해. 맨날 맨날 보니까 친해요. 매일매일 봐가지고. 이따가 우리도 사진 한장 같이 찍자. 아, 좋아, 좋아. 크리스마스네. 맞네. 사슴뿔 귀엽다. 여기 진짜 외국인 많이 산다. 서양 사람들. 서양인들. 뭐죠? 뭐죠? 라이카오시. 라이카오시. 아, 진짜. 한복이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알로이 맘마. 사진 찍어 달라 안할 거야? 아, 맞다. 사진 찍어 달라. 테이크 포토. 눈물 날 뻔. 진짜. 한달반 동안 김치찌개 매일 먹었는데. 진짜 눈물 날것 같아. 되게 사람들도 좋으셔가지고. 너 한국말도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니까.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자식 같은. 그래. 이거 봐봐. 오밧, 오밧, 오밧. 엄청 싸지? 대박이다. 다 오밧이야, 오밧. 당 충전 필요할 때 먹으면 꿀맛 같겠는데? 이거 한 100바트씩 사가지고 이틀 동안 먹었다. 일단은 뭐 우리는 음료 사러 왔으니까. 뭐 먹지? 31바트 몰랐네. 27바트였는데 31바트 써. 결정장애가 와버리죠. 네, 너무 많은데요.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빨리 골라주세요. 네. 김치찌개가 식어버린다고. 빨리 가야 돼. 저 아줌마의 따뜻한 사랑에 식기 전에 빨리 계산하고 가야 된다. 얼음 거팔 거야? 해야 돼, 해야 돼. 예쁘다. 연말 느낌이네. 태국 사람들 진짜 그 크리스마스에 좀 진심인데. 맞지? 난 먹을 거에 진심이.
오, 한몫대 두둑하게 챙기셨네. 야, 맛있는 저녁. 비주얼 보소 진짜. 이 봐봐. 고기가 와. 미쳤다니까. 그리고 한국 김치찌개랑 맛 똑같잖아. 맞아. 맞지? 어. 우이. 85바트에 근데 이 불닭볶음면 안에다가 치킨까지 줘. 응, 치킨. 이것도 85바트잖아. 이런 거 없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사지야. 사. 아. 아이 문 앞에 놔둬놓고. 맨날 까먹네. 아침 먹으러 가자. 아침 배고파. 아, 일요일이니까 문 다 닫겼네 오늘. 네, 여기 원래 노점상 엄청 많았는데. 어, 아침부터 일찍 여는데. 어. 문 닫겼어. 아, 파타이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일요일이라서 안 여나. 점심 때 다시 와보자. 일단 편의점에서 시간 때우는 걸로. 어, 어쩌고 하고 있어. 12시까지 아. 숙소에 쉬다가 나와야 되네. 그렇죠. 봄자. 눈에 마카롱 있는데요? 아, 잠아. 할 말도 없는데 왜 찍는 거죠? 이 도시 풍경을 찍나? 응. 아, 이제 오늘 이 논타브리 라이프 끝이다. 마지막 라이프. 논타브리 라이프. 아, 여기 너무 잘 나온다, 근데. 너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말하네. 처음엔 정말 무서웠지만. 어. 아이고. 얘가 사람을 좋아해. 저 어린 게. 어디? 제가 똑같이죠. 아, 맞네. 완전히 가정집이다. 개판이구만. 나갈 때 되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이래 빨래도 걸어놨고. 아, 아따 뷰 좋다. 이제 이 잠바는 공인해야 된다. 입을 일 없지. 아, 부럽다. 햄버 갈 필요 없노. 아, 난 햄버 안 해도 되지. 간편한 초팩이네. 난 아직 이 큰 가방이랑 앞 가방이랑 뭘 구분해서 넣어야 될지 잘 파악이 안 돼. 아, 모자 갔다 오면 다 정리된다. 이거 모기 퇴치제 내 가방에 넣을게. 어. 이게 좀 빡세긴 하네. 자꾸 부러지겠다. 아, 씨, 깨물 부러졌다. 부러졌다 진짜로. 뭐야? 노트북 만지는 거. 아. 그 이때까지 필요한 적 있었어?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면 보내주자. 한 달 반 동안 고마웠다. 난 이제 간다. 일주일 동안 고마웠어. 안녕. 갑시다. 오우, 가방 꽤 크네. 그렇지. 내 가방이 더 크다는 점. 가방이 늘어났어. 아, 좀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 숙소에 많이 버리고 왔는데. 안녕 마타시리. 마타시리가 그 인도 말이라 하던데. 아~ 뭐 엄마 뭐 이런 뜻이라 하던데. 아~ 그렇다 하더라고. 진짜 오늘 안 하네 파타이. 아, 아쉽다. 저거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센트럴 가자. 센트럴. 아, 시원해. 진짜 시원하다. 아까 우리 뭐 날씨 좀 선선한데 했는데. 바로 더워져 버리네. 역시 낮엔 덥다. 아, 역시 동남아다. 태국은 항상 이렇게 좀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더라고. 애들 활동적이게 놀라고. 너무 좋다. 여기가 센트럴의 전망 좋은 푸드코트다. 아, 저기 너무. 아, 저기서 먹을 수 있어. 오, 맞네. 어, 아. 좋다. 잘 왔다. 여기 있네. 카우카무랑 저기 꼬에띠오 있네. 아, 맞네. 아, 아. 어, 이거 하나씩 먹을까? 어, 나도 이거 족발도 먹고 싶다. 국수가 먼저 나왔네. 이렇게 카드 충전해가지고 결제야. 또 바로 나왔다. 오.
가자. 아. 이게 꾸어이띠오. 꾸어이띠오. 어, 술 먹고 먹으면 죽인다. 오, 회장. 아, 이 족발밥도 처음 본다, 이제 드디어. 색깔 죽이네. 야, 소스를 좀 많이 주네. 오. 정말 죽이네. 와, 여기 좋다. 롱탑으리 라이터. 롱탑은 이것도 약간 중국 향신료 맛 나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 중국 맛니? 고기 우린 그만. 이게 한국인이 주문하면 고수를 많이 안 넣더라고. 맛있네. 잘 먹었습니까?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쓰럽구만 아주. 여기는 저렇게 나도 가면 돼. 나도 갔거든. 아, 저건 인성질 아닌갑네. 인성질 아니지. 뭐 하세요? 기어다니노. 배낭 매는 것도 쉽지 않지. 아, 아직 커버라가지고. 비기너야? 아. 음악이 너무 성량이 충만한데. 센트럴에 막 찬송가 나오노. 좀 싫은건가? 아, 그런갑다. 저기 저 집 포테이토 코너. 벌써 냄새나. 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 가기 전에 먹자. 드디어 먹네. 여기 보면 감자 종류별로 다 있거든. 아, 뭐 먹지? 뭐 먹어야 되지? 아, 저 세트는 좀 비싸네. 250바트. 이런 거. 감자 세트. 이거 메가가 낫다. 그래, 이걸로 먹자. 대충 부르니까. 30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과연. 아, 나 너무 궁금했거든. 나 또 감자에 미치잖아. 저 아마존 가서 기다리면 되겠다. 아, 좋아 좋아. 왜 30분인가 했더니 아, 배달이야. 다 기다리고 계셔. 저는 친구들이랑 연통하면서 아. 여기서 막 주문도 하고 아. 막 했었거든. 아, 아, 아. 친구들이 저 알바생 예쁘다고 번호 따라고 난감하게 극하더라고. 그래서 번호 땄어? 아, 안 땄지. 뭔 소리 하노 이 양반아. 감자튀김 가지러 가는 레나씨. 저는 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겟또 감자튀김 겟또. 기쁘다 감자 오셨네. 아, 빨리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어, 너무 궁금했거든. 어. 맛있겠다. 어. 냄새 어, 근데 미쳤어. 냄새는 좋지만 밑에 이게 페이크가 그러니까 좀 아, 양을 페이크 쳤는데? 어. 한국에서 먹는 감자튀김 맛이야. 아, 그럼 합격. 급한 걸로. 오, 쏙 들어간다. 아니다. 그냥 감자야? 아니, 안에 크림 같은 거다. 오. 맛있다. 아, 궁금했는데 잘 먹길 잘했다. 한국 감지. 한국 감지. 역시 없군. 혹시나 싶어서 펜션 왔는데 역시 없네. 밑에 뭐 깜짝 그 뭐야. 빵빠레 먹으면 지금 밑에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넣어주듯이 있을 줄 알았네. 안에 뭐 있지? 뭐야? 뭐 좀 보자. 치즈 같은데? 아, 치즈였구나. 나 크림인 줄. 넌타브리 일상방송. Victoria Monument. 왔다. 하루에 22,000원이었나? 어. 베트남에서 잠깐 쉬었던데 거기 같은데? 어어어. 내가 좀 영화 찍어도 되겠다. 내가 오, 뭐야? 어? 아, 이거 의외로 좋은데? 아니, 냄새가 좋은데? 아고다 병 쓰레기였는데? 아니, 향기도 나. 아. 아, 더럽다 하더니 진짜 깨끗한데? Next station, Penti. 아, 멋진. 아, 마음에 들어? 한국 거보다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막 헐겁진 않나? 어, 퀄리티 완전 괜찮아. 이거 사자. 20바트 한다는데? 어. 진짜 사람 많다. 와, 진짜 짜뚜짝이구나, 이게. 제대로 주말 시장이네.
야 대박. 와 이거였구나. 이거야 이거. 아, 파우치 어디 파는 거야? 파우치를 사야 되는데. 와 아침에 자꾸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골목 골목마다 좀 느낌이 있더라고. 아 그래? 자투 차고. 이거 먹고 싶었어. 60바짜리 블랙커버. 이거 먹자. 그래? 세트 2. 이거 괜찮네. 135바. 한국이 대세야. 너네 봐라 완전. 햄버거 정말 귀엽구만. 장난감 같아. 저만 이거 있는데. 패티가 나고 인공적인 맛 난다. 소세지 같아. 와. 분위기 봐. 겁나 있다. 오 고양이다. 가방 가게 많은데 내가 찾는 파우치가 없네. 항상 이렇더라. 우와 여기 먹을 거 다 파네. 진짜 천지다. 정말 설레는 걸? 와 너무 행복한데. 이게 오징어 알이야. 와 맛있겠다. 어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막 색다른 맛 아니야? 탱글탱글해. 맞지 맞지 맞지. 자 도착 분위기 지기네. 이야 파인애플 짠다. 그림 그대로 주네. 어. 드셔 보이스. 진실의 표정. 진짜 맛있다. 코코넛 젤리를 섞어서. 40바트밖에 안 해. 그러면 쿠키 영상 여기까지. 자투짝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안녕. 하이 나나카. 어디 봐봐. 성권. 성권. 성권.